일상이 진리고 진리가 일상입니다. 진리는 일상과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듣는 그 속에 진리가 있다 이 말이죠. 누구나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혹은 그것을 듣고 깨치느냐 깨치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다른 것을 보고 진리는 다른 것을 보고 깨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것을 보고 깨치면 진리고 깨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성인과 중생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수님과 크리스찬, 부처님과 석가모니와 불자, 성인과 중생을 이렇게 나누고 또 학자와 학생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다른 세상에 삽니까?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시대에 살아요. 예수 시대에 똑같이 예수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같은 생각을 못 해. 예수님이 본 것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본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들은 것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들은 것이 다른 것을 들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깨닫고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종교가 구원받는다. 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말을 하는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주시는 분이 있다 이말 아니에요. 주시는 분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분을 초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초인이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크리스천의 명사로 말하면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신다 하는 초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초인으로 믿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네 믿음이 네가 믿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 회개를 해야 돼요? 네가 해라, 네가. 내가 회개를 해주는 게 아니고 네가 회개하면 천국이다.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어디 딴데 있는 게 아니다. 네 마음에 있다. 다 뭐예요? 내게 있는 거잖아요, 내게.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도 사실은 뭐라 해야 되느냐 하면 네 깨침이 너를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네가 보고 거기에서 깨쳐라, 깨달아야 된다. 네가 듣고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부자천년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오느라 그랬거든요. 말을 했잖아요. 영생 얻는 법을 말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너를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게 오면 된다. 그건 누가 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할 일입니까? 제가 할 일입니까? 제가 할 일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한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펄쩍 뛰죠. 예수가 구원을 받다니. 예수는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깨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구원된 삶이다라는 걸 깨친 거야. 에디슨은 전기 법칙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제가 깨친 거예요.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자연을 보고 제가 깨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니까. 어떤 분야든 처음 발견은 자기의 깨침이에요. 이미 나와 있는 것은 가르쳐 줘서 가는 거지. 모든 길의 시작은 만들어 가는 거죠. 원래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을 처음에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길을 다니는 거죠. 만든 사람은 길 없는 데서 길을 만들었어요. 길 있는 데서 길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보고 듣고 깨친 것을 나누시는 분이죠. 이렇게 사는 게 구원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그걸 가르쳐 주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걸 안내하는 안내자죠. 네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는 네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누가 내 숨을 대신 쉬어요? 내 생명작용을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내 생명 이외의 것은 내 밖의 것은 다 나 대신할 수 있어요. 내 하는 일, 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대신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은 내 책입니다. 이 말이야. 육의 생명, 영의 생명, 그건 내 책이야. 그래서 너도 나처럼 깨쳐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너무 간단해요. 몸에서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욕심에서 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사심에서 본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미움에서 사랑으로 살아라. 이거 몰라요? 그 좋은 줄 모릅니까? 욕심으로 사는 것보다 양심으로 사는 게 좋은 거다. 그거 모릅니까? 아는데 안 되잖아요. 알면서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안 것을 산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못 살고. 그래서 그분에게 자꾸 우리가 구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는 거죠. 내 속에 다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천둥 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름에 천둥 친다. 벼락을 친다. 다 아는데 저게 전기다 하는 걸 안 사람이 없어요. 그냥 천둥 친다 생각하지. 그런데 에디슨은 천둥을 잡았단 말이에요. 번개를 잡은 거예요. 자연에 있는 전기를 잡아서 가정에 가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일상이. 자, 바울이 보는 만물하고 우리가 보는 만물이 다릅니까? 바울이 그때 봤던 만물하고 우리가 지금 보는 만물하고 전혀 만물이 다른 만물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들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구나. 야, 하나님의 신성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구나. 이걸 봅니까? 보고도 못 보는 거죠. 깨치고 못 깨치고의 차이점이에요.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래요? 만물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나무가 탄식을 하고 동물이 탄식을 하고 만물이 탄식한다는 만물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까? 만물이 더 참되고 인간이 더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된 인간을 놓고 만물이 탄식한다는 말인데 일상이 진리예요. 진리가 일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자연은 자, 물이 오염됐습니다. 공기가 오염됐습니다. 자연이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그대로 두면 자연은 그대로 두면 스스로 복원이 돼요. 그렇죠? 물이 오염된 물이 흘러가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 세월이 지나면 물이 다 정화가 돼요. 땅도 오염됐는데 오랜 시간 그대로 두면 다 정화가 돼서 회복이 돼요. 스스로 복원이 돼요.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병을 의사가 치료하고 약이 치료한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내 몸이 있어요. 그것을 도와주는 게 약이고 그걸 도와주는 게 의사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 복원될 수 있는 한계점을 완전히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의사도 약도 안 되죠. 내 스스로의 힘을 잃어버리면. 몸이 그렇고 자연이 그런 것처럼 마음도 스스로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있단 말이야. 그게 양심이야. 양심의 가책이에요.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내 속에 움직임이, 꿈틀거림이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노크하는 거란 말이야. 나를 붙들고 있는 끈아풀이란 말이에요. 그걸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진리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깨치기만 해라. 성인과 내가 보는 걸 같은 걸 보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분은 보이는 걸 보고 우리는 보고도 못 본다. 같은 걸 듣고 있어요. 그분은 듣고 깨달고 우리는 듣고도 못 깨달는다 이 말이에요. 과학자가 보는 자연과 우리가 보는 자연이 같은 것을 보고 있다니까. 그런데 과학자는 거기에 놀라운 심오한 이론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상이 진리구나. 진리가 내 일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일상이 진리라는 걸 깨닫고 그 진리가 내 일상이 될 때 그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믿잖아요. 그냥 구원을 믿어요.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예수적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야. 부처를 믿으면서도 부처적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일상이 진리고 진리가 일상이다 하는 겁니다.